이거는 30mm 주로 숭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투망인데 코가 떨어졌을 때 도망하는 방법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멀쩡합니다. 이 코가 한 줄은 본줄이 이렇게 V 형태로 이렇게 본인의 줄입니다. 만약에 이 불필요한 끊어졌을 때 잘라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밀고 최대한 가까이 자릅니다. 이 코가 이렇게 당기면 탁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가장 코가 나갔을 때를 가정해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되고 한 3에서 5mm 정도 남기고 자릅니다. 너무 바짝 자르면 조금 전에 잘랐는 것처럼 코가 빠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늘이, 수선용 바늘이 필요합니다. 경심으로 해도 되고 합사로 해도 되는데 요거 오늘 붉은 계열 색깔로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거꾸로 된 V자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묶고 여기 돌리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먼저 앙코를 겁니다. 한번 살짝 묶어줍니다. 손으로 잡고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니까 이렇게 살짝 묶습니다. 미끌리지 않도록만 묶습니다. 자, 요 매듭을 잡고 요 선의 두 개를 한번 돌립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한번 더 돌립니다. 그리고 요 밑줄을 한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 따라옵니다. 여기에 두 가닥이 나란히 묶여져야 됩니다. 이렇게 바짝 당깁니다. 손을 잡고 요 한 코는 묶였습니다. 요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코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코가 들어가. 요 30에 30짜리 줄자가 있는데 이쪽 앞쪽이 아닌 줄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요 줄자가 30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선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약간 벌려야 됩니다. 옆에 줄하고 한번 걸었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자, 보이기 위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올려서 요 밑으로 한번 더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립니다. 요거를 바짝 잡아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벌렸지만 바짝 잡고 요 두 가닥 선 위로 이렇게 당깁니다. 요거는 거물을 짤 때처럼 살짝 힘을 줘서 이렇게 하면 요 상태는 마무리 당깁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 번만 딱 걸칩니다. 그리고 줄자가 잣대를 대도 되지만 요 밑에는 잣대가 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당겨서 줄 길이를 맞추고 다시 이 매듭과 묶을 매듭을 길이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이 매듭을 잡고 다시 두 바퀴를 돌립니다. 잡고 있는 줄에 넣습니다. 이렇게 꼭 잡은 상태에서 당깁니다. 이렇게 해서 풀릴 것이 조금 의심스러우면 여기 위에 두 바퀴를 두드립니다. 한 번 걸고 바느질 할 때 묶음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 코 마디가 벌어진 코 마디를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당깁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 가닥이면 원하는 위치별로 코를 보기 좋게 잘라서 이런 방식으로 보망을 하면 됩니다.